넷째 기초석은 녹보석입니다. 녹보석은 일명 에메랄드라고 불리며 초록빛을 내는 보석입니다. 이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의와 푸르름, 정의롭고 깨끗함입니다.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의 빛깔과 같지요.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 바로 녹보석의 영적인 빛깔과 같다는 뜻입니다. 선과 의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가 성립되지요. 선만 있고 의가 결여되어도 안 되고 의만 있고 선이 결여되어서도 안 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선과 의가 진실해야지요. 진실은 참이요, 참은 변함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선과 의가 있어도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여러분도 참된 의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 어떤 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큰 축복과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.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이 되면 마음이 싹 바뀌지요. 의를 지키려던 마음이 약해져서 타협하다가 심지어 불의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축복도 응답도 못 받는 것입니다.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처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.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되지요. 소나무는 겨울철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홀로 푸르른 빛을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녹보석처럼 푸르른 정의의 빛을 바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